왕창 가입해가지고 우리 홍준표 후보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어차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신천지 많다면서요. 여러분, 정치에는 금기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정치에는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종교단체하고 부딪히지 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교 집단이 규모가 되면은 절대 정치가 건들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누가 와서 잡아 죽든지 말든지, 가정이 파탄되든지 말든지, 집안이 망하든지 말든지, 누군가가 평생의 한이 되는 일이 벌어지든 말든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 왜? 거기 관계했다가 내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정치의 금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재명은 이 금기를 깼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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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내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에? 지가 해먹어놓고 자기가 해먹어놓고 내가 해먹었을지 모른다고 냄새를 풍겨요. 여러분,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대구에서 신천지 대규모 집회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내가지고 감염 진단해가지고 차단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와중에 대구 시민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했습니다. 제가 전지 과천 본부에 쳐들어가가지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명부 구해왔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신천지! 제가 신천지 명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 내 신천지 시설 신고를 받아가지고 500개 가까운 신천지 시설 싹 폐쇄해가지고 모임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주 이만희가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해라 했더니 자기가 어디서 몰래 했다고 슬쩍 내미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됨. 똑같이 보건소가 지정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 받아라. 안 하길래 제가 가평 아방궁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회장이 저를 피해가지고 살짝 나와서 과천 가서 검사 받은 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이거 방역 위반이니까 빨리 압수수색해서 명단 구해라 했더니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께서 압수수색 거부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거부했다고. 여러분, 이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 얘기한 건 뭐였어요? 복지부가 반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란 얘기가 정치적인 쇼여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건진법사가 당신 그거 압수수색하면은 이만희가 영매이기 때문에 당신 대통령 또는 뭐 되는데 장애가 된다. 고 얘기해서 안 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바보가 아니라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이런 거죠. 신천지에서 윤석열 그분한테 엄청난 신세를 졌으니까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도와드려라. 왕창 가입해가지고 우리 홍준표 후보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상부 지휘받아서 나도 가입했고 다 가입시켰다고 양심선은 마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100%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라고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생명을 방치해가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시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는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국민이 명하는 바를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일꾼이고 대리인이다. 맞습니까?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